everyone. 안녕하세요. Teen Times National News의 전나리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 제목을 보니까 Two Korean Royal Seals Returned 라고 했는데 이 Royal Seal이라는 거는 인장을 얘기하죠. 그래서 왕실에 우리가 어떤 왕비나 그쵸? 혹은 왕 이런 사람이 탁 이렇게 서명을 하는 그 인장을 Royal Seal이라고 하는데요. 자, 어디론가 갔기 때문에 Return이라는 표현을 썼겠죠. 한번 보도기를 하겠습니다. The illegally taken royal seals of Queen Munjeong and King Hyunjong of the Joseon Dynasty returned to South Korea from the U.S. after 65 years away from the country. 자, 불법적으로 taken, 가져가진이라는 거죠. 그래서 왕실의 그 인장인데 Queen 문정왕후와 그 다음에 현종이 되겠습니다. 우리 사실 이 종 자체가 왕인데 영어라든지 킹 현종, 킹 세종처럼 할 수 있겠죠? 조선시대의 이 두 분의 로열 실이 불법적으로 가져가졌다가 이제 다시 한국으로 돌아왔는데요. 그게 바로 무려 65년 만이라고 하네요. 65년 동안이나 이 본국에서 떨어져 있던 이 두 개의 인장이 돌아온 것이죠. The return came on July 2nd as President Moon Jae-in brought the seals, also known as Obo, with him from his diplomatic trip to the United States. 자, 이 경위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이들의 돌아온, 귀환이라는 건 이 두 개를 얘기를 하겠죠. 7월 2일이었는데요. 자, 문재인 대통령이 이 seal 인장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흔히 이건 왕이나 여왕, 왕후가 이렇게 찍는 이 씨를 갖다가 어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우리나라 그 왕과 왕후의 그 어보 이 두 개를 갖다가 가지고 왔는데요. 최근에 미국에 다녀오셨죠. 그래서 미국으로 이제 순방을 갔다가 오면서 두 개를 가지고 온 것이죠. Stolen during the Korean War, the seals were immediately transferred to the National Palace Museum of Korea. 네, 한국 전쟁 때 이제 도난을 당했었네요. 그래서 이제 이 여보 두 개가 즉각 국립 고궁 박물관으로 이송이 되었습니다. Both seals were enshrined in the main halls of the Jongmyo Shrine and Yeongnyeongjeon Hall before being stolen from the country. 자, Korean War 당시에 즉 한국전 당시에 이 도난을 당하기 전에는 도대체 어디 있었냐라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이 두 개의 인장, 그 두 개의 어보 두 개가 자, 우리 흔히 종묘라고 얘기를 하죠. 종묘 사당이라고 하죠. 종묘 슈라인하고 영영전에 그 주홀에 거기에 이렇게 인장이 딱 되어 안장이 되어 있었는데요. 도난 당한 이후에 이제 사라진 것이죠. These royal seals were produced only for the top royalty. A king, queen, crown prince, and crown princess would use these seals to represent the authority and legitimacy of their family. 자, 이러한 어보는 어떤 이제 특성을 갖고 있느냐라고 했을 때 오직 이런 뒤에 사람들을 위해서만 만들어지는, 제작되는 거라는 거죠. 즉, 어보는 아무나 사용하는 게 아니, 왕실이라고 다 사용할 수 있는 게 아니고 왕, 그죠? 그리고 왕후, 그 다음에 태자가 되겠습니다. Crown Prince라는 거는 왕위에 그 왕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왕자 중에서도 아, 그 다음에 너가 왕이 돼야 돼 라고 하는 그 왕을 Crown Prince라고 하죠. 혹은 Crown Princess, 그죠? 그래서 그 세자비, 뭐 우리 맞네, 우리말로 세자라고 그러죠. 세자는 세자비, 많이 이러한 종류의 어보를 사용할 수 있는데요. 그들의 가족의 어떤 정통성이죠. 내가 진짜 이 후계자고 왕실의 사람이다라는 어떤 권위와 적법성을 제시하기 위해서, 나타내기 위해서 사용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Analysts say that the return of the two royal seals should be considered a significant achievement. 자, 여러 가지 그 분석가들은 말을 하기를 이 두 개의 어보가 이제 귀환한 것은, 돌아온 것은 아주 중요한 그런 업적으로 여겨져야 할 것이다 라고 말했다고 하네요. As the Korean government and the American government have worked together on the return for 4 years. 이게 그냥 간단한 일이 아니었나 봐요. 우리나라의 옛날 조선시대의 그런 어보였는데 내놔 이렇게 해서 가져올 수 있는 게 아니었나 봐요. 그래서 4년 동안이나 한미 양국의 그 정부에서 노력을 한 결과 이렇게 오게 된 것이기 때문에 큰 성과로 비춰질 수가 있는 것이죠.
The royal seal of Queen Munjeong was made in 1547 when the 13th king of Joseon, Myeongjong, honored his mother with the gift. 자, 문정왕후의 이 어보는요, 1547년도에 만들어졌다고 하네요. 자, 그런데 이 1547년도라는 건 어떤 때냐면은 바로 그녀의 아들인 명종이 자, 조선의 13번째 왕이죠. 그래서 어머니를 기리기 위해서 엄마의 영광을 드리기 위해서 그 어머니의 이름으로 어보를 제작한 것이죠. It is 10.1 cm wide and 7.2 cm tall. 자, 10.1cm의 폭 그리고 7.2cm의 높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The royal seal of King Hyunjong was made with Hyojong, the 17th king of Joseon, proclaimed his first son, Hyunjong, as the crown prince in 1657. 반면에 이제 현종의 어보는요, 자, 17대 왕이 되겠죠? 조선 시대에 효종이 자신의 첫째 아들인 현종을 태자로 임명을 하면서 1651년도에 제작을 했다고 합니다. The former is made of gold while the latter is made of jade. 자, 앞에 거, 즉 문정왕후의 어보는요, 금으로 만들어졌다면 뒤에 거, 이 태자를 위해서 만든 어보는 옥으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하네요. Both seals will be made open to the public in a special exhibition next month. 다음 달 특별 전시회를 통해서 이 두 어보가 공개가 될 예정인데요. A welcome return for the seals of our store's history. 바로 우리나라 역사의 또 한 면을 보여주는 그 어보의 귀환을 알리는 전시회가 다음 달에 있을 예정이라고 합니다. Okay, that i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time. Bye-bye.